그러니까 독감 예방 방법은 뭐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뭐 노약자라든지 영유아, 임신부, 만성병 환자가 우선 접종해야 되고, 이런 고위험군을 돌보는 분들, 또 가족 중에 고위험군 환자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본인 또 독감 예방도 되지만 본인이 걸렸을 때 고위험군인 돌보는 사람이나 가족한테 2차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건강하더라도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다, 가족 중에 고위험군이 있으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손씻기라든지 기침 에티켓 같은 인플루엔자, 우리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호흡기로 또는 뭐 손잡이라든지 탁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손을 통해서 접촉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 씻기를 자주 하고 기침 에티켓을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이외에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감기가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손 씻기라든지 기침 에티켓도 아울러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